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김평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베푸시고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시간 저희들 심령을 깨워 불러일으켜서 정말 주님의 귀한 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수많은 아버지의 일들과 사건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멀리 떠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저희들의 나약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는 깨닫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매 오늘 시간 저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는 찬양할 만한 거룩한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를 간직하여서 정말 아버지는 사나 죽으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있으실 아버지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는 전파하실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과 귀 가운데 들려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가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순절 20회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귀한 관증과 고백이 아버지는 부터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입술 가운데서 아버지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천천히 또박또박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함께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서 계속 이어서 박우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이불을 박차시고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나오지 못하시지만은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아틀란타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저희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더라고요. 뉴저지에서도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시게 되는데 아마 줄 잡아서 한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만 한 100여 명 이상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다른 데서 저희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지체들 가운데 멀리 가 계신 분들 또 혹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터인데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오늘 올랜도 바로 위에 서북쪽에 오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실버타운인데 의료시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을 가시니까 좋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 우리 목사님 한 5, 6년 전인가요? 심장 수술하셨는데 이제 정기 체크업을 받으러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셨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이 7시 비행기로 이제 카라카스에 내려가셔서 414 세미나를 또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루바라고 하는 곳에 또 내려가셔서 또 약 한 천여 명 이상 모이시는 그러한 그 집회 장소에 가셔서 또 414 세미나를 하시고 또 이제 월요일 날 올라오셔서 바로 스프링필드 미조리의 본부총회에서 또 교단을 위하여서 3일 동안 있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십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매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이번에 한 달 동안 축구 선교 하시고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작아지셨어요. 몸집이 작아지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혁띠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 안에 옷이 접힐 정도로 몸이 많이 빠지셨는데 건강 잃지 아니하시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 작년 중간쯤에 600만 마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1년여 가까이 또 한 100여만 마일 더 타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비행기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아시지만은 저는 아틀란타만 한번 갔다 와도 한 2, 3일은 정신이 몽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 그렇게 비행기를 타시고 뭐 한국으로 유럽으로 뭐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참 쉽지 않은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상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권사님이시랍니다. 이 권사님은 항상 이 팔자주름을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농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권사님 한 평생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런데 말이에요. 또 작년엔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고해는 농사가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권사님 농사가 잘 됐는데도 왜 걱정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 작년에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돼지 먹였는데 올해는 돼지 먹을 게 없네요.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걱정이 팔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물론 할 일들이 없진 않습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지나간 밤 내내 염려하시고 고민하시고 근심하시다가 잠깐 잠들려고 하는 차에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다른 거 말고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본전을 뽑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우리 장로님도 의사장님도 앉아계시고 또 의료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은 심장병 이 계통은 대부분 다 염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들을 이 시민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이 염려와 걱정이 육체적으로 직접 공격을 해서 특히 이 심장 그 이 마비라든지 심혈관 계통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터인데 1994년도에 LA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상자들이 그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 병원에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사망자들의 대부분 이 관상동맥 질환을 앓거나 고혈압 환자들이었었는데 사망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갑자기 중한 염려를 할 때에 그 심장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심장마비나 이러한 것들로 발작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과 심장 발작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자체로 인하여서 어떤 외상을 입고 죽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 공포와 충격 때문에 미리 겁먹고 아니면은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 이 염려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의 삶과 건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찢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찢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열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깊은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병. 그래서 염려가 깊다가 보면은 사람이 누구에게 포인트가 맞춰지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그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 가운데 갇혀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정신분열증이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도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딥니까? 브릿지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생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염려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뼈가 마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몸에는 뼈 안에서 이 피가 생성이 되게 돼 있는데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이나 주사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게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서 결국에는 그 모든 짐을 혼자 져야만 되는 부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정체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지나간 사건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염려거리도 안 되는 것들인데 염려하는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팔자 속 안에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겨우 나머지 4%가 우리가 대처하고 궁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진짜 염려할 문제들인데 그게 겨우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그 근심의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앙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면서 과거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웠거나 상처받았던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걱정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니모라고 하는 눈폭풍이 한번 지나갔죠. 사실 니모는 별거 아닌 건데 그 전에 샌디가 다녀간 뒤에 사람들이 이 뉴욕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니모가 오니까 니모가 오는 데에도 이 주유소에 가스테이션에 가스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다가 보니까 가스를 넣으려고 보니까 가스테이션들이 차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고 전부 그냥 그날 동이나 버려가지고 가스를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였어요? 그냥 눈만 오고 마른 거였어요. 근데 일기예보에서 눈이 뭐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샌디 놀랬던 사람들이 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샌디 놀란 가슴? 니모에 놀라가지고
게스트테이션이 그냥 문을 다 닫을 정도가 또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마음을 찢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가지 미물을 예를 들으시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등장을 시키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까마귀 한 마리도 그리고 또 덜에 핀 백합화 들풀 하나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멍 때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멍 해가지고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멍 때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염려는 뭐냐면은 멍 때리는 데에서 나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사색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심령을 찌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는 있지만 일하면서 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계속 염려만 하게 되면은 자기 연민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그러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폐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로 충만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목숨,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예?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다 아시면서 우리가 늘 예배당 나서게 되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염려 고민 그냥 그러한 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Simple life. 간단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너저분하게 많이 끌고 다녀봐야 힘들기만 하고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지혜로운 여행자들은 가방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여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따리가 화장품 보따리만 한 가방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옷 보따리가 외투만 한 보따리고 그 다음에 속옷만 한 보따리고 스타킹이 한 보따리고 그 가방을 네다섯 개를 어떻게 가지고 여행을 합니까? 가방은 딱 줄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모자라면은 빨아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요새는 뭐 여행가 다니실 때 호텔이나 어딜 가도 주변에 또 이 코인 란드리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가서 빨면 되는데 짐을 이만큼 해가지고 더군다나 요새는 항공사에서 짐 하나마다 예? 비행기에 그 실어주지 않고서 화물칸으로 넣는데 몇십 불씩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너저분한 것들이 염려의 주범이 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용할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로 기억합니다. 신문에 나왔었는데 대구에 사는 한 40대 여자 주부께서 서울의 한 대학에 아이가 자녀가 합격을 했는데 이미 대학에 두 자녀가 다니고 있고 이제 셋째 아이가 대학에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거의 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대학 등록금이 한 7,8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 학기마다 세 자녀의 대학금이 얼마예요? 37이 28 그렇죠? 얼마예요? 37이 24인가요?
21인가요? 여기 서보세요. 기억 안 납니다. 37이 21.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이제 준비하려니까 뭐 남편 벌어오는 박봉에 아이 등록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두 자녀가 대학을 가서 매 학기마다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 꾸고 저기 가서 꾸었는데 갚을 그러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 서울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이제 새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한국이나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에요. 가끔 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 뉴욕 지역에도 한인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생명을 왜 끊습니까? 결국은 염려 때문에 그런데 물론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목숨이 여러분 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까마귀가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은 까마귀를 등장시키셨는지 알 수 없어요. 구약성경의 그 모세오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나오는데 그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아예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새인데 그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키셔서 이러한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볼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볼소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까? 어디 까마귀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참새를 예로 드신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당시 여러분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동전의 그 이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일 작은 동전이면은 페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다섯 마리가 두 페니에 팔린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팔린 것이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페니에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두 페니에 다섯 마리가 팔렸으니까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그렇게 가치가 없는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거든 염려를 하지 말든지 염려를 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삼촌쯤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버리시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물질과 의복과 입을 것과 살 것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이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목사님 그 재정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1월 중순, 2월 중순까지 남미 9개 스테디움에 30만 5천 명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왔는데 정말 이 우리의 지금 현재 경제 현황으로 교회의 재정 상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대략 한 5,000불 정도가 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을 다 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래서 여러분 근심 버리십시오. 근심 버리고 차차차 해야지 웃죠. 그냥 근심 그냥 내천자 그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서로 은혜 안에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냉랭해집니다.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게 돼요. 웃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려고 오게 되는 법인데 근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들도 못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세보신 분 없으시죠? 머리카락 숫자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없으신 분들은 좀 10만 개는 안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5만 개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 10만 개 머리카락 가운데 남자는 한 이 4, 5년 정도 머리카락이 수명이 가고 여자분들이 한 6, 7년 정도 더 머리카락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보통 사람들이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이 50개에서 100개가 또 숫자대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계시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머리가 그냥 다 없어지게 되니까 50개, 100개씩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나온 하나님의 과거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염려는 미래성이 있습니다. 앞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일순간마다 인생의 길목마다 어떤 삶의 그러한 터닝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늘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또 근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다가오게 되면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모든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아예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불필요한 염려는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이 심리학자인 어니라고 하는 분의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유효한 할 수밖에 없는 염려는 불과 4%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96%는 전부 불필요한 이미 지나갔거나 실용적이지 않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까마귀도 등장시키시고 백합화 들풀도 등장시키셨는데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키세요? 이번에는 사람을 등장시키시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이 어떤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역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이 그 왕궁 안에서 1일분 식물을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아무리 소를 많이 먹어도 그렇지 하루에 소를 10마리씩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마시는 모든 이 기명들, 먹는 것과 잔들과 그릇들과 이 어떤 이 유텐실, 그 이 식사 도구들이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통하였는지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삼천을 말하였고 또 지은 노래가 일천 다섯이며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향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식이 또 풍부했는지 시쳇말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영화와 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당시에 모든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왕들이 사신들을 보내고 왕들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연회 가운데 쓰였던 물질보다도 그 왕궁에 쓰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식물보다도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영광보다도 그 영광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름도 모르는 들풀, 그 들풀의 영광이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들풀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여러분 그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그러한 나라들로부터 이 후궁과 또 이 첩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정략 결혼들을 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첫 첩이 여러분 천여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전부 이방에서 올 때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천 명을 가지고 거기 다 우상단지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그 영향들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게 되고 많은 겁니다. 결국은 분열된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영화와 그 물질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에도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염려하는 요소들을 많이 끌어모으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되 후히 넘치도록 주어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더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아침에 어떤 종류의 염려든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다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그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내려놓으시고 다 맡기시고 일어나실 때에는 그냥 그 염려는 놓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짐을 챙기는 버릇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다 풀어놨다가도 갈 때는 도로 다 집어가지고 나가십니다. 오늘은 집어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다 놓고서 그거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담대하게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여러 해 동안을 살았지만은 그동안에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고민해왔지만 결국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불필요한 96%의 염려들을 다 이 시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카라카스와 그리고 아루바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주님 복내려 주시고 그곳에 모이시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구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주셔서 주의 귀한 나라에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의를 찾아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영광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도 염려하는 것들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귀한 삶을 또한 40일 동안을 작정하고 또한 사순절을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귀한 그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그 고난과 주님의 삶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 저희들 절제하며 근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이 재단에 주신 포포틴 사명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저희들 오늘 또 기도하며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재단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이 이루는 날까지 기도하게 나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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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능력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주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뽑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나보자. 오늘도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품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함과 행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손과 또한 모든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 너는 온 천하에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라 하신 아버지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며 또한 모든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이웃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주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웃을 붙들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 주님 저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귀한 삶 속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들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주님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주와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또한 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또한 이 땅 위에 주님의 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예나게 하며 주님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주님 모든 직장을 또한 가정을 또한 주님 이웃들을 하나님 주여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또한 모든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가정을 주님 직장을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죄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갈 죄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신 것들을 누리며 느끼며 하나님 선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 주의 삶을 주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우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각 말과 행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며 또한 사랑하며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 어떠한 일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님 권능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각 속에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아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포포티는도 시바라고 천만에 버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나 이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를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에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주여 드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이 재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불철주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신이 연락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알아가주시옵소서. 그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하는 사역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이 재단에 세우신 귀한 종님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교구장님들과 또한 목자들과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재단을 섬기며 주님 나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여 따라서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주의 큰 사역을 감당하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에 또한 많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작년에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또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영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죽게 매달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교회가 부유되게 하소서. 발전하게 하소서.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 부정함이 없도록 재단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의 무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복이 믿음으로 또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님 말 주옵소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 주님 대한민국 주님께서 믿으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대한민국이 주님께 역사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곳 무리는 물러갈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니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정직한 주님 또한 지혜로 하나님 주님의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땡그라들에 대한 태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심령 사모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을 굳게 받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과 무릎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고 여호와 니티스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사명들 능히 감당하게 부족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Thank you.